안녕하세요. 재밌는 방송, 즐거운 방송, 잔매거진 정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요. 엄청 매섭습니다. 아, 정말 매섭습니다. 네. 요즘 날씨 보면서 저희 기후변화 참 말로 많이 하는데 네, 이 정말 진정한 기후변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해질 거다라고 저희가 옛날에 100번, 10,000번 떠들었는데요. 사실 몸으로 느끼지 못했을 때는 에이, 뭐 이랬는데 막상 이게 몸으로 다가오니까 아, 정말 지구가 아프구나. 네. 지구에 변화가 생겼구나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또 전력대란이라고 하잖아요. 네. 춥다고 난방기구 많이 쓰시고 나중에 전기요 조금 나오면은 그냥 뒤로 넘어갈 정도이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좀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인데 이미 수년 전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 그린홈이라는 걸 지어서 네. 한 달에 전기료 한 2,000원 정도만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참 앞서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생 뒷북 치지 않으려면 참 다가올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올해 이 태양광 집전판을 한번 집에다 달아볼까. 아파트 사시잖아요. 예, 아파트 안 되나요? 땡!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정 네, 알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라던가 이 기술의 변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닥쳐와야지 네. 실감이 나는데요. 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감나기 전에, 닥치기 전에 좀 표현이 과하네요. 네, 그렇죠.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방송 잔매거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먼저 그 남들보다 앞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내일을 잡아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에 불을 밝히고 온갖 기계들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때문에 우리 생활의 필수 에너지인 전기와 연관된 직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긴 삼성건설 건축전기를 담당하시는 권호연 부장님의 사무실이다. 네, 삼성건설의 권호연 부장입니다. 저 맡은 업무는 전기 CE로, 전기 CE는 칩 엔지니어해서 전국 현장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현장이든지 오피스, 그다음에 일반 그 공연장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공사 기술자는 일단 건축물에 포함되는 전기의 시설하는 부분인데 일단 건축 전기, 그다음에 뭐 주택 전기, 프랜트 전기, 그다음에 뭐 그 토목 전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기 공사 기술자란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를 일반 가정용, 공장용, 통신용 등 필요로 하는 장소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 배송 공사를 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때문에 각 건물의 전기 관련 시설은 철저한 보안 관리 아래 통제되고 있다. 전기공사 관련해가지고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상관은 없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전기과라든지 전자과 아니면 전산과 이래가지고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아니면 컴퓨터공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기사 1급이나 기사 2급 취득하셔가지고 시공에 참여하시면 가능합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막강한 파괴력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공사 현장을